시간이 웬일이야? 과거건 현재든 꿈속이든 절대 만날 일도 없다고 했었죠. 근데 당신이 틀렸어. 우린 과거에 만났고 그래서 자꾸 내 꿈에 나타났던 거예요. 당신! 그리고 당신들! 대체 정체가 뭐야? 인간계 표현을 빌자면 털려버렸다. 우리의 신상이. 야, 그거 하지마. 비켜. 하지 말라니까? 안 비킴 너 다쳐. 라비! 라비엘의 터치는 인간의 기억을 지워버린다. 그리고 시간을 되돌린다. 뭐야? 내가 여기서 잠들었지? 정수피야, 이제 하다하다 아무 데서나 정신줄 놓고 잠들기까지 하고. 일행분은 5분 정도 후에 도착 예정이십니다. 네, 여기서 제일 비싸고 제일 좋은 음식이 뭡니까? 네? 오늘 저랑 식사할 분이 제겐 생명의 은인 같은 분이라 제 딸 아이에게 신장을 이식해 주기로 한 분이거든요. 아, 네. 근데 오늘 셰프 추천 메뉴는 삼계탕입니다. 아, 뭐 조금 더 좋은 걸로 안 될까요? 음식값은 얼마든 상관없습니다. 아, 같이 식사하실 분이 직접 고르신 메뉴입니다. 아, 그래요. 아, 저쪽에 오시네요.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아니, 제 딸아이를 살려주신다니 어떻게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될지. 아닙니다, 선생님. 전 선생님께 받은 은혜를 갚는 것뿐입니다. 아니, 은혜라니요? 선생님께서는 절 기억하지 못하시겠지만 전 15년 전 그날 밤을 단 한순간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15년 전...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계산이요. 아, 예. 유창. 야! 너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거 봐. 어? 이거 봐, 이거. 너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그냥. 유철아, 다 골랐어? 아빠가. 뭐 하세요? 그 손 못 나요? 예? 아, 얘가 손님 아드님이세요? 아이고, 그렇게 고르고 고르더니 그거야? 그래, 좋다. 아빠가 집에 가서 맛있게 끓여줄게. 뭐 하세요? 계산 안 하시고? 아, 예.
하지. 그땐 모르겠죠. 저 페이지엔 저만 나가. 며칠 동안 물 한 모금 못 넘기셨는데 그날따라 삼계탕 국물이 먹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왠지 어머니가 삼계탕을 먹으면 병이 나으실 것 같은데 돈은 없고 그래서. 그래, 어머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날 밤에. 아우, 저런. 근데 선생님이 사주신 삼계탕 국물 맛있게 드시고 가셔서 제 마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선생님께 꼭 은혜를 갚으라고. 그 방법은 제가 바르게 잘 자라는 거라고. 그게 엄마의 마지막 말씀이셨어요. 선생님, 저 지금 한국병원을 레지던트 2년차예요 곧 전문의 시험도 볼 거고요. 아유, 장해. 아유, 정말 장하다. 그리고 우리 아이 수술은 그냥 없었던 일로 하세. 큰 시험 앞두고 그 마음만이라도 정말 고맙네. 아니에요 선생님, 이미 병원에 얘기해서 검사도 다 받았고 수술 날짜도 곧 잡힐 겁니다. 아유, 아니야. 아, 이렇게 훌륭하게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고맙고 감사하네. 내가 너무너무 기뻐. 그 기쁨 저도 느낄 수 있게 기회를 주십시오. 실은 따님 주치의 선생님 뵙고 오는 길입니다. 여기서 더 지체하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고맙네. 내 이윤에 평생 갚으며 살겠네. 고맙네. 고마워. 아닙니다. 그냥 오늘 저랑 삼계탕 같이 먹어주시면 전 그걸로 족합니다. 엄마 돌아가시고 난 후로 삼계탕을 못 먹겠더라고요. 15년 전 그 삼계탕이 여기쯤 걸려있는 것 같아서. 근데 선생님과 함께라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인간들의 운명이 어떻게 다르든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만드는 건 선과 악에 대한 보상 때문이라고 한다. 선에는 반드시 선한 보상이 따르고 악에는 반드시 그만한 불운이 따라오기 마련이라는 것. 마치 저들처럼. 자, 오늘은 소울플레이트 직원회 씨. 예! 해물파전. 파전의 찰떡궁합 막걸리. 취하면금은 안 되는 거 알지? 예예 예, 그럼요. 누구가 있겠습니까요? 자, 받으세요. 말고 받으세요. 전개 기술을 위하여.
사랑해도 될까요? 대체 당신 누구세요? 나 다 생각났어. 뭐야?